컨테이너 중량 검증제 시행이 약 2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국제 물류조선 업체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에 앞서 가장 신경이 예민한 업계는 포워더입니다. 화주의 화물을 부랴부랴 유치해야 할 포워더들이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컨테이너 수리 개조 등 중량 증가에 따른 대응책, 검증 지체와 계측소의 부재, 설명회 추가 개최 여부, 화주 불명확 등을 놓고 말도 많습니다. 특히 해수부가 파악한 계측소는 전국에 2천여 개가 넘지만 정작 컨테이너 화물 중량 계측이 가능한 곳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검증의 주체가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화주는 화물 수출 시 반드시 중량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선사와 터미널에 통보해야 하지만 그 측정 결과가 정확한지 검토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KSG 뉴스 최성훈입니다.